오늘 말씀의 주제는 미리 알려준 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의인들이나 또 선지자들로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하거나 또한 시간이 없어서 예비하지 못하여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기회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한 세상에 사는 동안 예비하라고 시간도 허락해 주셨는데 게으르고 악해서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장래에 당할 일들을 미리 또 미리 알려주셔서 이에 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에 대해 미리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대로 이루시는데 아무에게나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진실한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오늘 3장 7절 읽었는데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시고 알려주셔서 진실한 종들과 선지자들로 이에 대비하도록 하신 후에 행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기록하여 미리 알려주시기를 내세 즉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들에게는 기름 준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의로운 행실로 세마포를 예비하라. 그래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예기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말씀에 의한 옳은 행실이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행복하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의로운 행실을 하되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외식적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행위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되고 이것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과 또 16절의 말씀에 이제 알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말씀을 지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영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 데려가시려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말씀을 지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을 잠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라야 깨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영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죽은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잠자는 것과 같은 건데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잠자는 자라야 주님이 깨워서 일으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던 듯이 일어나 나오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무덤문이 열리고 일어나 주님께로부터 이제 그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성경적으로는 영이 죽은 자들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중간에 배도한 자들 또한 우상을 섬기던 자들 악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던 자들 또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제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에서 심판받을 자들은 이런 자들을 성경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실 분으로 다시 산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사도행전 10장 42절,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믿는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대인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때에 말하는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또 로마서 14장 12절로 10절에, 야고보서 2장 12절에 알려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말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의식하고 말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시편 32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3절 5절의 말씀은 뭐냐면, 죄를 자백하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뼈가 마르는 것, 고통과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백한 겁니다. 토설하고 나니 그 마음이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죄와 하나님 앞에 들킬 죄가 없는 자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는 자백, 이제 지은 죄가 있을 때 자백하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요한 1서 1장 9절과 잠언 28장 13절과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이제 그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자백하면 다 용서함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지은 죄를 자백하여서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자백한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 중에 혹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죄를 지을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졌을 때 용서해 주니까 죄를 의도적으로 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악하게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어떻게 지은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짐짓죄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악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숨기면 심판날에 은밀한 죄까지 다 들춰내어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셔서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우리 숨겨졌던 모든 죄를 들춰내셔서 심판받게 한다는 것을 이제 잠언 12장 14절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은 죄는 천국의 심판대까지 따라와서 죄를 지은 주인을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하셨고, 그러므로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로 영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영이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리고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2절에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알려주셨는데,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중심에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언약을 보여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에게 언약을 알려주신다고 시편 25편 14절에 기록하셨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셔서, 아무에게나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친밀하게 대하시고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겸손하게 신실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언약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홍수로 지면에 있는 사람이나 육축이나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에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미리 알려주셨고,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보장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그 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이전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을 때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장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선 이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산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실 사망의 계시와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보장받으라는 생명 계시를 미리 알려주셔서 노아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스스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보장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방주를 짓도록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신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기록해 주셔서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짓듯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심판에 대비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율법대로 긍휼을 행하면 즉 사랑의 구제를 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을 폭력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는 믿는 신자들이 타락하여서 세상에서 악행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에 모든 혈육 있는 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콜바사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와 같은 뜻으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를 진 인간들을 말하는 것을 이제 콜바사지라는 단어로 써서 알려주셨습니다. 아, 즉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배도 예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알게 하심과 또한 그로 인해 멸망시킬 날이 임박해왔음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에 그 끝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끝날은 타락한 자들을 벌하실 심판의 날로 이는 홍수로 멸하실 날을 가리키고 또한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는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때가 찼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고린도와 또 디모데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요한복음 5장 22절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주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라고 마태복음 25장 6절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주로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이제 나누고 베풀고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살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심판의 주로 만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한 성도로 살아서 믿음이 성숙하여지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이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때 만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초림에 오실 때는 우리를 조건 없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기간을 재세기간,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성도가 말씀을 따라 거룩해져서 믿음이 성숙해져야만이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심판날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사랑의 주님이 아니고 구원자 주님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엄격한 분, 공의로운 심판자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 심판주로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다가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런 주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체면을 보아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예수님은 참으로 엄격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체면을 보아주지 않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자 노아에게 그것을 멸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예비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관한 계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생명의 계시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계시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알려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타락상과 그에 따른 멸망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또한 멸망받을 대상을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창세기 6장 13절에 말씀하셔서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땅까지도 멸하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예비하도록 또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사하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하트는 파괴하다라는 12절에 쓴 말씀과 그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이와 같이 타락하여 부패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멸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셔서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더럽혀지면 우리가 더러워지면 요한복음 5장 22절과 같이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준비 예비하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 살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을 멸하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는 그 사실을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양을 잡아다가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멸하실 것을 알려주므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간청에 의해서 이제 그 롯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멸할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그때에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이제 창세기 18장 17절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주시지 않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그날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과 때는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시지 않기를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그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고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을 일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선지자나 그 다음에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미리 알려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목회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왜냐하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셔서 믿는 신자들이 노아가 살던 시대와 같이 타락하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도록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날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일은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노아의 세대가 이보다 더 악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이 24장 36절과 또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대가 노아의 세대와 같이 그렇게 악하고 타락하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날은 그것은 아들도 모른다고 하였지만 세대를 보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해가 빨갛게 달하지만 아 내일 날이 좋겠다, 흐리겠다, 이것을 분별하면서 천기를 분별하면서 왜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냐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이 세대가 노아의 세대와 같이 그렇게 악하고 타락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고 분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겠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일어나겠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 즉 거짓 목회자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며 많은 신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여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은 줄 알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살아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또 내세에서도 행복한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